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14학년도 3월 학평 1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같이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 이게 세 개가 있네요. A, 여기, 그 다음에 B, C.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자, C에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세기가 10, I, 0인 전류가 흐른다고 해서 얘는 고정이 되어 있네요. 정보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점 PQ는, 자, 점 P와 Q 지점은 XY 평면상의 점이고, P와 Q에서 ABC, 세 가지의 전류에 의해서 합성되는 자기장의 세기는 모두 0이다. 그때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물어봤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자, 이렇게 되겠어요. C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돼서 지금 요기를 기준으로 어느 지점들이 이쪽 영역이냐, 이쪽 영역이냐 따지는 건데, 지금 P나 Q나 다 모두 같은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나가서 오른손 엄지 이쪽으로 꽂았을 때 돌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 자기장이 꽂히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플러스로 한번, 기준을 잡아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P하고 Q 지점에 모든 A, 자, A, B, C에 의한 자기장의 합성이 다 0이 돼야 되는데, 우선 C에 대한 걸 보게 되면 C는요, 10짜리인데, 얼만큼 떨어졌냐면 P 같은 경우 하나 떨어졌어요. 그쵸? 여기 한만큼, 하나만큼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1분의 10i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니까 플러스로 잡고요. 그럼 Q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Q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아, 이게 여기가 아니네요. 1이 아니라 2가 돼야 되겠네요. 2가 여기를 두 칸이 떨어져 있을까? 하나, 둘 떨어져 있을까? 2가 돼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는 하나, 이제 여기다 할게요. 하나, 둘, 셋, 넷이네요. 그래서 나오면서 4분의 10i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B인데요. B에 의해서는 P하고 Q, P하고 Q가 서로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한쪽이 나오면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이 들어가면 한쪽이 나와요. 근데 여기 거리는 서로 1씩. 자,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나온다고 한번 가정했을 때, B라는, 전류가 흘려서 자기장이 만든다고 해주면, 여기는 반대로 들어가는 애로 똑같은 거리가 떨어졌으니까 B만큼의 자기장을 받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얘는 나올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상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에 의해서 만들면, 자, A에 대해서는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인데 PQ가 어떻게 돼요? 다 같은 영역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호가 또 똑같은 거예요. 그때 P는요, 하나, 둘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나오는 걸로 먼저 잡으면, 얼마큼? 2분의 얼마? A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도 나오는 건데, 여기는 하나, 둘, 세 칸이니까 3분의 A가 되는 거고, 반대로 만약에 얘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얘도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합이 어떻게 된다? 다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방향 같고, 얘도 방향이 같아요. 아직은 모르지만. 근데 방향이 다른 요 B라는 게 지금 딱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그냥 합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사라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사라질 때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얘는 무조건 사라지니까, 만약에 요 경우일 때는 얘도 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요 경우일 때는 얘도 요 경우로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럼 봐봐요. 요걸 그냥 다 더하면 4분의 10하고 2분의 10이니까 4분의 요거 4분의 20이니까 4분의 30i 다 나오는 걸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더하기 2분의 2하고 3분의 2 더하면 6분의 5a가 되고, 이게 0이 되는 거고요. 얘들이 다 들어가는 경우는 똑같아요. 4분의 30i에서 대신 들어가는 방향으로 얼마? 6분의 5a가 돼서 0이 될 거다. 그러니까 방향은 모르지만 값을, a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a는 그냥 둘 중에 어느 걸 하더라도 답이 나오죠. 예, 크기는 똑같이 나오니까. 그러면 4분의 30i가 결과적으로 뭐 마이너스가 됐건 플러스가 됐건 이건 관계없다고 그랬습니다. 6분의 5a가 돼야 되니까 요거 약분해주면 얼마가 되죠? 6이 되고, 66에 36을 4로 나눠주니까 9i. 그쵸? a는 9i가 돼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기만 물어본 겁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